박절하지 못해서 명태균 씨 전화를 거절하지 못했다. 네? 명태균 씨 알고 보면 사기꾼이다. 이런 유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답은 없을 것이고 네?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평론하기 어려워요. 그냥 조롱밖에 할 게 없어요. 대통령이 머리가 있다면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사가 얘기해서 내가 한동훈이 세게 해가지고 한동훈이 주도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드는 게 본인이 사는 일이에요. 네. 보수가 괴멸된 거예요. 리더도 없는 거야. 아, 절대 괴멸하나요? 아, 죽은 줄 알면은 좀비처럼 다시 살아나. 아. 단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끔 보면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만 안다라는 것이. 한없이가 배운 정치 토크쇼 장르만 여의도 11월 5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프로고요. 아, 오늘 참 쉽지가 않네요. 네, 오늘 이제 미국 대선이 11월 5일 시작이 되니까 물론 이제 아직은 시작되지 않았겠습니다만 미국도 아마 오늘 우리 시각으로 한 저녁쯤 되면 그때부터 투표를 시작해서 내일 오전 정도에 약간의 향방이 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하고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으니까 내일 방송도 잘 지켜봐 주시고 일단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분이 여기 또 나오셨습니다. 근데 하필 오늘 왜 여기로 왔을까 하는 후회의 표정이 굉장히 역력하신 우리 정옥임 전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래도 지난주보단 좀 나아. 지난주보단 좀 낫군요. 지난주는 녹취 당일이었잖아요. 맞다. 도저히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었고. 네네. 기자회견을 하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발표가 있어가지고. 네. 네. 오늘은 그래도 조금 마음이 저는 대통령과 여당이 좀 잘하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마 부르신 것 같은데 여튼 오늘도 그래도 좀 힘들지만 잘 이겨내시리라 저희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화이팅입니다. 네, 그리고 감사합니다. 민주연구원 박진영 부원장님 어서 오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어떻게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민주당? 뭐 특별히 괜찮을 게 있겠습니까? 나라가 이 모양인데 뭐 야당도 다 같이 책임이 있는 거죠. 아, 그렇습니까? 네, 대선에서 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검찰총장 임명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다 세상의 모든 일이 영속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요. 거의 뭐 이제 철학자 다 되신 것 같은 느낌인데 여튼 우리 박진영 부원장님도 잘 부탁드리고요.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노영희입니다. 네, 그동안 많이 바쁘셨나 봐요. 섭섭합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니, 제가 누구 대타를 뜨느라고 좀 그랬어요. 대타를 뜨시느라고. 제가 꼭 마음은 여기 있었어요. 근데. 그 노영희 변호사님 대타 뛰는 분들이 또 힘들었었어요. 그래요? 대타는 대타를 또 부르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 최윤경 기자님이 오늘 뉴스 정리해 주실 텐데.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뉴스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있네요. 오늘은 저희가 그동안 계속 그 명태균 씨, 뭐 그다음에 이 윤한 갈등 이야기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조금 다양한 뉴스들을 다뤄보려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소식부터 가봐야 될 텐데 일단 대통령이 굉장히 급하게 결정을 한 모양입니다. 네, 네. 어제 흐름을 보면 어제 예산안 시정 연설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거기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상대로 나오지 않았고 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그래서 막 국회선 11년 동안 이어진 관행을 깼다라고 해서 지적이 많이 있었죠. 네. 그런데 그리고 그 당시에 대통령실에서도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정치 공세에 휘말리지 말고 성과로 말하자라고 하면서 계속 그냥 기존의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였어요. 네. 근데 저녁 9시 반 정도에 갑자기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한다라는 기사가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대변인실 공지가 나오는데 12시간 만에 대독 시정연설 12시간 만에 대통령실이 임기 반환점을 맞아 국민들께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라고 하면서 7일에 대국민 담화를 하겠다. 기자들과 일문일답도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성과를 보고 드리고 향후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네. 좀 성과 얘기가 주로 어떤 게 좀 나올 거라고 혹시 성과요? 예. 성과를 먼저 하면은 큰일 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그 사이에 네.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가서 대통령과 비서실장을 만나고 왔다라는 이야기까지 이제 오늘 아침에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결정된 거예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그러면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의 뭐 간곡한 설득 내지는 뭐 이런 것들을 아마
뜬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추측 정도는 해볼 수 있겠는데 혹시 이 과정을 우리 정우김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는지. 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원래 이제 화요일에 서정욱 변호사가 네. 여기 이제 주로 매주 나왔는데 왜 오늘 없냐고 자꾸 찾으셔서 아, 도망갔냐고 좀, 자꾸 그러시는데 네, 말씀하시는데 정욱이 어디 간 거야? 네, 아. 지금도 재판이 아마 있죠? 네, 네, 네. 재판에 문경에 출석하느라고 네, 가신다고 했습니다. 네, 문경인 뭐 근데 혹시... 재판은 아닌 것 같아요. 경찰 조사에 입회 참석한다고. 아, 입회 참석한다. 제가 처음에 도망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엄청 네. 잡아오라고 했는데. 아니 원래 서정욱 변호사가 지난주에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네.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정보를 캐내더니 네. 다음 주에 만나시다 이랬어요. 근데 아.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안 오신다고. 네. 도망은 아니다. 네. 자, 뭐 일단 이렇게 대통령이 이제 담화를 급하게 발표한 그 과정들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저는 사실 이런 계기가 있을 때마다 희망적 기대를 쭉 해왔던 사람이에요. 네. 예를 든다면은 그 올 초에 KBS 기자 지금 사장으로 이제 지명된 네. 인터뷰 때도 그랬고 또 총선 과정에서의 그 특별 담화 그것도 그렇고 또 총선 이후의 기자 회견이라든지 유난 회동이라든지. 그래서 당위적으로 이런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 왔기 때문에 이번 그 기자회견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비관을 하고 있어요. 네. 저는 뭐 비관 특별하게 과연 그 지금 불과 며칠 사이에 네. 기본적인 생각이 바뀌었을 거라고 상상하기에는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 유난회동 때도 중간에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일종의 메신저 내지는 거중조정을 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 이야기는 듣는 것 같긴 한데 네. 제 생각으로는 목요일에 기자회견하는 거 봐서는 그리고 기자회견한다고 발표하잖아요. 네. 한동훈 대표와의 만남도 그 이전에 예고를 했었었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에 나오는 갤럽 여론조사를 좀 의식했나 그리고 시정연설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근데 아마 대통령은 한덕수 총리가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개혁의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의 전례로 봐서는.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목요일에 나와서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무슨 성과라든지 개혁 방향 이전에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네. 먼저 고개 숙여서 성찰의 어떤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지만 대체로 그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금은 확신을 못하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어요. 괜히 조심조심 단어들을 골라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대통령은 원래 이제 여러 차례 이런 비슷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무 아쉽다가 이제 쭉 누적이 됐고 이번 대국민 담화도 그렇게 뭐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다 정도가 우리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네, 이제 이렇게 생각했다가 정말 대통령이 바뀌었다라는 예? 반전이 나오면은 그거는 상당히 국민의힘에 예. 큰 그 힘이 되겠지만 그리고 예? 사실은 이제 거의 앞으로 기회의 문이 별로 없는데. 아니, 뭘 하면 그 국민의힘에 큰 힘이 돼요? 뭐라고 하면? 아니 일단 그 명태균과 관련한 네. 문제에 대해서 네. 일단 듣고 싶어하는 여론이 네. 듣고 싶어하는 네. 일단 이렇게 보여졌잖아요. 네. 본인의 녹취로. 그래서 네. 그렇게 정치적으로 그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 주변 측근이 제대로 조언을 안 하는 것인지 아니면 못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언을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지금 이거는 분명해요. 사안이 위급하다. 지금 심각하다까지는 인식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제 밤 9시 30분도 훨씬 넘어서 네. 기자회견 하겠다라고 지금 그러니까 공표하지 제가 않았겠습니까?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명태균과 그렇습니다. 뭐 대선 전에도 그리고 대선 이후까지도 계속 연락하면서 뭐 정치적 의견도 구하고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뭐 여론조사 돈은 안 줬는데 여론조사 결과는 받았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그런다고 국민의힘에 도움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혹은 나는 명태균이라는 사람 진짜 몰라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국민의힘에 그럼 도움이 되냐? 그런 것도 아닐 것 같고. 이게요. 네.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알았다는 사실이 나오는 것보다는 네?
실제로 지금 민주당이 어디까지 갖고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만저만 해서 제가 이러한 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적인 문제 이전에 정치적 도의적인 문제를 가지고 비분관계하는 국민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정치판을 오랫동안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네. 오히려 진솔한 것에 대해서 한국 우리 대한민국의 그 대중들은 네. 굉장히 그걸 이렇게 받아들일 자세가 돼 있어요. 그런 게 많았어요. 이제 아직 젊으셔서 기억이 안 나실 텐데 과거에 그 전두환 그 정권과 관련한 그게 아마 노태우 정부 때의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그때 많은 재벌들이 군사 정권에 돈을 지원한 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러웠는데 그때 당시 현대 정주영 회장이 하도 겁을 주길래 좋습니다 해가지고 아주 그래서 결국은 그 대선 후보까지 나오는 그런 모멘텀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 잘못했을 때 저 잘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은 봐줘요. 아니 근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라면 당장 저 위법사항 처리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수사 받으세요. 그러니까 수사 받을 일에 대해서는 오히려 받겠다고 당당하게 나오는 게 이게 너무 늦잖아요. 늦으면은 8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 해가지고 다 받겠다 그랬을 뿐만 아니라 개헌도 하고 개헌해서 본인의 임기를 정해주는 대로 따르겠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먹히느냐. 너무 늦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일찍 이런 잘못이 있습니다. 수사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그래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니까 그래 한번 봐주자 뭐 이렇게 이제 갈 수도 있다. 심지어는 노태우 후보의 6.29 선언도 봤잖아요. 네. 누가 대통령이 됐습니까 그때?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박진영 부원장께서는 지금 대통령이 이 정도로 위기 상황임을 인지는 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세요? 저 인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대국민 담화라고 하니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이제 일반적인 기자 의견이 아니고요. 그러면은 이게 대국민 담화가 여당에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최소한 나와 가족으로 인해서 국정 혼란이 야기돼서 죄송하다. 그리고 여당과 우리 보수 세력에도 질의 멸렬에 악영향을 끼쳤다.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전까지 당을 잠시 탈당하겠다. 이 정도 해주면은 여당에게는 제일 좋은 희소식이죠. 탈당하겠다. 네, 물론 뭐 저는 그보다 더한 걸 기대합니다. 담화라고 하니까 보통 담화 제일 기대가 되는 게 저는 옛날에 전두환 백담사 갈 때 담화 뭐 이런 거 기대되거든요. 그래서 옛날 사람입니다. 김건희 씨를 백담사로 보내겠다라든가 아니면은 아니, 백담사는 무슨 죄가 있다고? 그렇습니까? 종교가 맞나 모르겠네. 하여튼 뭐. 또는 뭐 본인이 임기 단축을 내가 생각하겠다. 나는 능력이 안 되니까. 아, 그 정도까지 뭐 하면 이 정도 나오면은 진짜 대만족인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요. 제가 보기에는 박절하지 못해서 명태균 씨 전화를 거절하지 못했다. 명태균 씨 알고 보면 사기꾼이다. 이런 유에 대해 이야기들을 하시지 않을까라고 예측합니다. 아, 박절 2탄이 아마 나오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하시고요. 혹시 노희 변호사는 대국민담화 내일 모레 있을 거 어떤 내용들 주로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관세음 보리살님께서 우리 댓글로 네네네. 윤석열 기자회견 예측해본다. 자화자찬으로 시작해서 홍보가 안 돼서 국민이 알아주지 않아서 이렇게 말할 거고 김건희 명태균 문제는 박절하지 못해서 이렇게 말할 거고 조언 차원으로 한 것뿐이다 이렇게 끊어낼 것이고 뭐 이렇게 좀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저도 이제 거의 이 정도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에는 본인 자랑하시고 성과 얘기하시고 그다음 명태균과의 관계는 별거 없다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지율 20% 뭐 미만인 대통령들 수두룩하니 본인 건 괜찮다 뭐 이런 정도 얘기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은 지지율이 2년 반 만에 20%로 이렇게 된 사람은 사실 별로 없어요. 몇 개월 내내. 그러니까 대한민국 대통령들은 다 이거보다 훨씬 높았었던 것 같아서 그런 설명이 사실 하나도 안 맞는 거 아니냐. 게다가 JTBC에서 어제 나온 보도인데요. 그 중앙일보에서 이걸 의뢰해가지고 갤럽에서 31일부터 1일까지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지금까지 한 일 중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가 물어봤는데 없다. 모르겠다. 아니면 아예 응답 안 한다. 이게 74%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잘한 게 뭐냐 물어보는데 하나라도 좀 답 좀 해달라 했는데 네, 그러니까 모르겠다. 내지는 없다. 내지는 아예 응답이 없는 경우가 74%고 그래도 잘한 거 말해봐라 그랬더니 외교활동, 외교정책이 6%,
네. 의료계 뭐 이런 거 의대 정원 확대 2% 이렇게 나왔대. 근데 그걸 사실 잘했다고 2% 6%를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게다가 윤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대통령 부인 문제, 가족 주변 비리 문제 이런 거를 꽂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다는 거예요. 네. 이런 걸 보게 되면 현실적으로 거의 한 80% 되는 사람들이 지금 대통령은 결국 부인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문제라고 본다는 건데 네. 저는 대통령이 그러면 그 부인과의 문제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못하겠죠. 네. 그리고 명태균 씨와의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본인이 방어하는 쪽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실적으로 우리가 내일 들을 수 있는 얘기는 나는 참 잘했는데 너네가 못 알아줘서 섭섭하다. 이거 말고는 사실 뭐가 있겠냐. 저는 이런 생각해서 별로 기대는 안 하고요. 결론적으로 대통령은 만약에 여기서 나 법적 책임 없네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 나오면 사실 그건 끝난 거거든요. 왜냐면 그렇잖아요. 얘기할 게 없으니까 법적 책임은 운운하는 네. 건데 그럼 도덕적 정치적 책임은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봐서는 내일 어떤 담화를 할지 저도 좀 눈여겨보겠습니다만 우리들이 만족할 만한 답은 없을 것이고 네.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제일 중요한 건 솔직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명태균 씨가 네. 나 구속시키면 다 깐다 또 이 얘기를 어제 또 했거든요. 네. 이것도 사실 저는 이 대통령이 또 담화할 때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조금 전 말씀해 주신 그 설문조사 내용이 혹시 네. 그 갤럽 건가요? 네네, 네. 2024년 10월 31일부터 11월 1일까지 조사한 거고 휴대전화 100% 인터뷰 조사 방식으로 아마 했던 그 조사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자세한 사항은 아시죠? 중앙선거 여론조사 아, 우리가 맨날 이렇게 설명하면 뭐합니까? 여론조사 조작은 지금 다 다른 데서 했었는데 전 이거 하다 보면 진짜... 아, 우리 네. 최은경 기자 너무 지금 흥분했는데 보니까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에 더 잘할 거냐 못할 거냐 물어봤더니 네. 저 못할 거다라고 하는 게 69%였대요. 아. 네.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 이 갑자기 하겠다고 바뀐 데는 뭔가 이유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렇죠. 한동훈 대표의 제안 어제도 사실 세게 말했다면 말한 건데 그랬다고 그걸 받아들였다고 보긴 또 조금 애매한 게 오전까지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상태였고 네. 저녁에 이제 갑자기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그 안에 얘기가 있기는 있었던 것 같다. 저는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한동훈 대표의 공격에 발끈했다. 이게 오히려 발끈했다? 정답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이른바 결국 이제 민주당에서 특검법 다시 올리겠다고 하니까 이 거부권 행사했을 때 제의결 문제가 걸리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대표에 대한 대응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결국은 8명의 표단속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하나의 위기의식 이게 작동한 것 같아요. 저는 이 대통령이 9시 반 넘어서 이거 나왔잖아요. 네. 좀 저녁 겸 술자리 겸 반주 겸 하시다가 이제 얘기를 한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현실적으로 사실은 정면 승부할 것 같아요. 또다시 그 특유의 본인의 이제 그 고집과 방식대로 아, 뭘 잘못했냐 4대 개혁은 그대로 간다 뭐부터 시작해서 4대 개혁 내가 좀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부터 시작해서 네. 야당이 안 도와줘서 결국 이렇게 됐고 내가 그동안 잘못한 게 없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니 지켜봐라 네. 이런 식으로 사실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좀 크고 또 뭐 정직하게 질문 우리들이 하는 질문을 다 받을 것 같지도 않고 본인이 대답하기 편한 것들 몇 개만 더 받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그게 현실적으로 해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사실은 그런 생각도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가면 좀 네. 최악이라는 거죠 우리 의원님 생각은. 그러니까 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잖아요. 그리고 8년 전의 상황을 자꾸 상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야당 일각에서 탄핵 주장을 하지만 탄핵까지는 안 갔어요. 그리고 오히려 탄핵에 대한 알러지는 더 높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8년 전에 해봤더니 우선 보수나 우파 진영에서는 그거 절대 하면 안 되겠다라는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한 데다가 중간층에 있는 사람들도 아우 정말 대통령 하는 거는 정말 비판 이상을 받아도 그 아깝지 않은데 그 상황이 한국 정치에 상당히 좋지 않은 영향을 줬다라고 문제의식을 가지는 사람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두 분이 예측하듯이 그렇게 하면 거기까지 안 간 거를 탄핵의 극단적인 상황까지 심리적으로 몰아갈 수가 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통령이 나름대로 어떤 자기 성찰의 모습을 보여야 여당이 여유를 갖고 예를 든다면 일단 특감법으로 한번 둑을 쌓고 그다음에 특검을 하더라도 뭐 독소저항을 빼면서 뭐 나름대로 대통령이 국정운영을 지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데 네.
지금 대구 경북에서도 지지도가 엄청나게 떨어지고 네네네. 있다라는 거는 상당히 무서운 일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성찰의 모습을 보여줘야 일단 그 확고한 지지층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명분을 주는데 그것까지 차단하고 정말 뒷목 잡는 상황이 오면은 누구도 이제 속수무책이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대통령도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탄핵이라는 것을 하나의 인질로 잡고 있다. 뭐 언론에서도 컬럼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왜냐하면은 탄핵까지는 안 갈 것이라는 거를 마치 또 인질처럼 붙잡고 지금 본인이 그 생각나는 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도 네? 한동훈 대표의 아침에 그 최고위에서의 그 입장은 오히려 대통령을 더 자극하게 자극했을 네, 가능성이 매우 높아 이게 권력을 갖잖아요. 그러면은 누가 뭐라 그러면 꼭 그 반대로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네네. 또 옛날 얘기를 하자면 YS 대통령 시절에 아, 이거 진짜 옛날 알아듣습니다. 네, 알아듣습니다. 안 가셔도 될 것 같고 YS 대통령 시절에 네. 그 북한 핵과 관련해 가지고 네. DJ가 야당 대표로서 그 아주 정확한 재연을 해요. 그럼 YS도 이미 생각하고 있는데. 네. 재연을 하면 기분 나빠서 안 해요. 그런 예가 실제로 있었기 때문에 청개구리처럼 황차 정치 구단이라는 YS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대통령이 들었을 때는 오히려 그거는 거슬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좀 너무 미시적으로 보는지 모르지만 해외 순방을 앞두고 있고 여론조사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이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 뭐 좀 하겠다. 담화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갖고 해외 순방에서 조금 표를 얻어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국내 정치로 완전히 그 표가 지지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은 아마 내가 그 성과를 얘기하고 4대 개혁이 이렇게 급하고 내가 4대 개혁 때문에 돌을 맞아도 나는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지금 중요한 역할은 한동훈 플러스 친윤계가 가지고 있어요. 특히 김민전 이런 사람들이 말입니다. 또 추경호 대표도 뭐 중간에서 메신저 역할을 한다 그러는데 네? 정말 정치를 알고 여론을 안다면 지금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한동훈 대표를 비판하면서 고춧가루를 뿌리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당이 이렇게 지리멸렬하는 식으로 보여주면은요 대통령은 오히려 거기서 자기 나름대로 용기를 얻을 수도 있어요. 한 목소리로 얘기해야 돼. 비서실장도 그렇고. 근데 이 사람들이 과연 정치의 고수들인가라는 회의감이 들 정도의 일련의 지금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저는 대통령은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변수가 아니에요. 상수의 입은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알고 그러는 건지 정말 모르고 태덩어리 같아서 이러는 건지 제가 볼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현실에 상당히 그 현실의 흐름을 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거든요. 저는 대통령이 이렇게 하는 거는 특검 방지용이라고 생각해요. 특검 방지용? 네, 그리고 윤핵관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있고 친윤계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얘기에 많이 귀를 기울이고 분위기가 다 바뀌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지금 특검을 14일 날 이제 상정해가지고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또 제의하고 이제 이런 시나리오가 지금 사실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네. 대통령이 내일 모레 7일 날 이거는 이제 자신과 관련해서 우리는 너랑 나랑 한 몸이라고 말하고 싶은 그 친윤계들에게 야 이번에 나를 살려주지 않으면 안 돼. 사실 이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저는 그 본인의 국회의원들, 본인의 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날 방어해줘라고 하고 싶어서 사실 이걸 하는 거라고. 아, 그거는 그냥 저 대통령실로 불러서 하면 되잖아요. 그 친한 의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 모여갖고. 요즘 그런 분위기 아니라니까요. 지금 아, 그걸 제가 넘어섰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옛날에는 한동훈 대표 사실은 좀 다 비난하고 추경호 원내대표까지도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해줬는데 지금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대통령이 뭔가 국면 전환으로 그래서 딱 순식간에 바뀐 거예요. 끝까지 그동안은 안 하려고 하다가 네. 이제 들어와가지고 보고를 받고 이거 이제 뭔가 이벤트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그런 식으로 공개적으로 뭔가 하는 거다. 목적은 특검을 막기 위한 것일 거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근데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친윤계 중에 마음이 변한 사람이 있다면 네. 과연 그렇게 한다고 마음이 돌아설까요? 그렇죠. 정말 그게 성공적이지는 않을 수 있죠. 왜냐하면은 앞으로 대통령은 본인이 자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으로부터 더 기가 막힌 배신을 꼴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했는데 꼴은 뭐 네, 표준어예요. 네, 꼴 겪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네. 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8년 전의 상황을 네, 보면 또 8년 아, 요새 근데 거의 지금 꽂히셔가지고 네. 계속 그걸 복귀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러니까 어. 그런 상황이 오지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이쪽 진영에서 대다수가 하고 있으니까 네. 근데 그 당시 친박계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 그 당시 대통령을 소위 어떤 식으로든 배신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줄줄이 다 말할 수 있잖아요. 명단을 리스트를 말할 수 있을 정도거든요. 사람은 달라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도 애초에 이거를 그냥 그 기소로 갔으면 지금 이렇게 특검까지 오는 상황은 안 만들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초한 거예요. 이게 다 명태균도 그렇죠. 그렇고 과거에 예. 있었던 일이 아니라 본인이 다 만든 거예요. 할 필요가 없는 일들을 해가지고 그런 상황인데 아주 극단적인 네. 상황으로 보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는 네. 괴로운 상황이나 아니면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니에요라는 차악의 상황 둘 중에 네. 하나에서 선택을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런데 예. 아마 차악의 상황 중에 하나가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당권을 장악해서 본인이 저거 심리적으로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차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지금 현실에 점점 가까이 오고 있다라는 인식이 지금은 필요하다. 이거 아픈 얘기지만 아무도 안 할 수 있지만 지금 그런 상황으로 네. 가고 있다라고 네, 봐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그 정옥희 의원님이 국민의힘 요즘 당원이 아니시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 편하게 좀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네. 앞으로 탄핵되는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위헌 소송해가지고 당 해산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면요.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줄 알면서도 눈 감고 귀 막고 모른 척하고 옹호했던 사람들 지금도 정치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사람들 왜 책임 하나도 안 져요? 그 사람들도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 옆에 붙어가지고 아이고 임금님 옷 좋은 거 입었습니다. 벌거벗지 않았습니다. 이런 이야기하고 아부하고 있어요. 이게 간신의 역사이고 그다음에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지금 이게 윤석열 대통령 솔직히 평론하기 어려워요. 그냥 조롱밖에 할 게 없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반성하든 사과하든 뭘 하든 잘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전 국민이 다 알고 있고 모든 정치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럼 그만하셔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만하시는 방법은 뭐 하야도 있고 탄핵도 있고 개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한동훈 대표도 이렇게 얼버무릴 것이 아니라 네. 대통령님 계속 이러시면 우리 내부에 8명의 이탈표 나오는 거 제가 막을 수 없습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런 솔직한 이야기들이 오고 가야지만 이 국면이 정리가 되거든요. 네. 하다못해 뭐 거국내각 총리라도 만들고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대통령의 권력이 두려워가지고 이야기 안 하고 계속 애둘러서 이야기하니까 대통령 내가 힘이 있으니까 아직도 누르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결국 또 탄핵으로 가는 거고요. 네. 저는 탄핵 트라우마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트라우마는 뭐냐 하면요. 몰려서 탄핵을 했다. 그 전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는데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 당시에도 똑같이 못 본 척하고 대통령 권력이 무서우니까 참다 참다가 탄핵을 하니까 질이 멸렬되고 그중에 일부가 탈당해버리고 이러니까 정권 뺏긴 거예요. 질서 있게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을 출당시키고 당과 거리를 두고 또는 뭐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을 시키든지 이렇게 했더라면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41% 득표했어요. 네. 국민의힘이 정권 못 잡았을 가능성이 잡았을 수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밀려서 안에서 정말 최소한의 양심들이 터져나와가지고 사분오열되는 정당 구조를 만들 것이냐 아니면 질서 있게 국가를 위해서 원래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사람도 아닌데 저 사람 계속 있어도 대통령 잘 못할 것 같아. 우리 손으로 결자 해제하자. 이렇게 된다면 또다시 보수가 정상화되고 집권할 가능성도 있어요. 저는 이런 생각해야 된다고 봐요. 아니, 저는 잠깐만요. 대통령 탄핵은 네. 대통령 만약에 탄핵되려면 또 뭐 200명도 넘게 필요하겠지만 네. 그러고 난다고 치면 한덕수 총리가 또 직무대행하잖아요. 네? 그건 싫어요. 싫은 거 같이 여기서 얘기하세요. 제가 좋고 싫고의 문제가 네. 절대 아니잖아요. 네. 물론 그렇긴 하지만 최소한 어쨌든 몇 개월 이상 또 계속 그 잠정적인 상태가 유지가 될 것이고 네. 한덕수 총리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왜냐하면 네. 총리는 직무대행으로서 할 수 있는 게 적극적인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럼 현재 대통령이 만들어온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해 나가는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건 저는 우리나라에서 더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그것과 별개
되려라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특검이라고 생각해요. 이 특검을 차라리 빨리 성사시켜가지고 김건희 여사 특검이요? 네네. 이 네. 특검에서 정말 정확하게 누가 옳은지 그른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밝히고 특검은 아무리 길어도 이제 6개월 안에 사실은 다 정리가 돼야 되거든요. 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상황이 위법하다는 걸 본인들이 스스로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서 정말로 뭐 하야를 하든 뭘 하든 결정을 내리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또 탄핵으로 가면 결국 시간만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가서 탄핵으로 그렇게 가고 말고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 위법적인 게 다 나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평화롭게 뭔가를 조금 더 빨리 정리할 수 있는 약간 조정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네. 지금 만약에 이것도 그렇지 않고 8년 전에 그 탄핵 얘기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그 트라우마가 저는 민주당도 꽤 크다고 생각해요. 국민의힘만 큰 게 아니라. 네. 그리고 국민들도 매우 힘들어하거든요. 네. 그래서 탄핵은 탄핵대로 가더라도 그 전에 네. 더 중요한 건 특검법을 빨리 통과시키는 알겠습니다. 거다. 이겁니다. 정욱임 의원님. 네.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지금 두 분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아까 뭐 탄핵 트라우마 그쪽 얘기를 아마 해주시는 거 같아요. 아니야. 탄핵 트라우마의 네. 문제 이전에 네. 제가 국민의힘의 소속은 아니지만 저는 이 대한민국의 정치가 건강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느 당이든 그 당의 권력이 집중되어 있어서 이런 비극이 양산된다라고 보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권력이 아닌 당의 권력으로도 볼 때도 민주당의 경우도 그 당 권력이 집중되면서 지난 공천 과정에 정말 못 볼 꼴을 많이 봤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국가적 비리 의혹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야당이니까. 야당이니까 그런 거. 그다음에 뭐 국가 비리하다 보니까 또 지금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권 때 해가면서 뭐 울산시장부터 다 얘기 나오는데 지금 그걸 제가 구차하게 지금 중언부언은 안 하겠어요. 근데 일단 국민의힘에 8표만 있으면 된다 그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한동훈 대표가 오케이 고 하면은 고 할 사람인가? 오히려 저는 한동훈 대표가 고 하라 그래도 안 할 수도 있는 상황을 한동훈 대표가 우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죠. 다 입법 기관인데 대표가 하랜다고 하고 말른다고 말면 그게 국회의원 뺏지다 자격이 있겠어요? 그건 그렇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특검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그럼 특검을 법대로 출하위를 하면 되는데 특검을 얘기하면서 또 주말마다 민주당이 주도해서 광장에서 지금 시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다시 탄핵 트라우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쪽 진영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까 보수라 그러셨는데 솔직히 우리끼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이 진영 양쪽이 네? 보수 진보예요? 더 이상 아니에요. 과거에 제가 TV에 나와서 논쟁을 벌일 때는 핵정책이 어떠냐, 뭐 4대강이 어떠냐, 일본이 어떠냐 이걸 갖고 얼굴을 붉히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 정치인, 특히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자질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여기 우좌가 어디 있고 보수 진보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 대해서 충성하는 거를 어떤 사람은 그래서 진보가 어떤 사람은 보수라고 하는 게 이게 아직도 후지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네. 특검을 하더라도 법대로 네. 하면은 대통령이 또 거부권을 행사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는 지금 민주당의 의도는 특검 해가지고 탄핵으로 가는 이미 8년 전, 나 얘기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제 8년 전. 그런데 지금 그거를 다 나름대로 노하우라고 생각을 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대 이제 더 그러는 건데 그건 맞아요. 제가 한 가지 동의하는 거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대통령한테 세게 나가가지고 이 모든 게 국민의힘이 주도한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요. 예를 든다면 네. 내 자식이 잘못했어요. 네. 그래서 옆집 엄마가 화를 내려고 서 있으면은 내 자식을 여기서 내가 세게 야단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옆집 엄마가 그러면 더 세게 야단칠까 봐 내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는 거예요. 네, 네, 네. 근데 이것도 안 하고 벌벌 떨고 있으면서 속으로는 그래봤자 대통령은 향후 내 총선 공천에 아무 관계가 없어라는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살살 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통령이 머리가 있다면 한동훈이 네. 세게 아 미안해요. 아 이건 내가 한 얘기가 아니고 여사가 얘기해서 내가 아. 네, 아니 대통령이 네. 머리가 있다면 한동훈이 세게 한동훈이 세게 해가지고 한동훈이 주도하는 것처럼 모양새를 만드는 게 본인이 사는 일이에요. 아. 네. 거의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상황이 탄핵부터 여러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보수가 괴멸된 거예요. 리더도 없는 거야. 이런 난국을. 과거에는 그 당시에 뭐 김무성 의원도 있었고 무대도 있었고 네. 유승민도 있었고 또 다른 반대편에 홍준표도 있었고 의미 있게 네. 존재했는데
지금 없어요. 그게 저는 이 상황 자체가 보수도 아닌 거야. 의원님 정말 말씀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이거는 상식과 비상식의 문제예요. 네. 비상식적이에요. 대통령 자체와 대통령 권력 자체가 비상식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고 상식의 문제와 보편적인 국가를 우려하는 애국심의 문제로서 해결해야 되는 측면이다. 저는 이렇게 보이고요. 네. 근데 이걸 야당 핑계 대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다고 봐요. 야당의 문제라는 것은 또다시 대통령 선거를 해봐야 알아요. 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에요. 네. 야당의 리더십이 강하다고 해서 그걸 비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이 지금 현재 야당 대표가 다음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된다는 것도 겪어봐야 되는 거고 또 대통령이 된다는 것도 겪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가정해가지고 야당이 탄핵으로 몰고 간다. 야당이 자당의 대표를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정쟁을 끌고 간다. 이건 맞지 않아요. 앞으로 수많은 절차가 남아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서 예를 든 것이 그 당시에 2017년 대선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41%밖에 못 얻었어요. 그 당시에도 보수가 질서 있게 퇴각하고 박근혜의 탄핵을 본인들이 잘 쓸어담았다면 그때도 보수가 집권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는 아직도 운동장 자체가 보수에게 최소한 1%라도 우세해요. 한국에서요? 아,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인구 구조상. 아니, 네. 7초만 얘기할게요. 네. 그 1 저기 아, 그렇게 하니까 답을 못 해요. 이 탄핵이 이렇게 반복되는 게 정치를 건강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는 단순히 우리나라의 예가 아니라 중남미의 정치를 봐왔기 때문에 우리가 적어도 좀 이렇게 진화가 돼야지 퇴행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네. 우려 때문에 얘기하는 거고 괴멸이라는 말씀 쓰셨잖아요. 네. 한국 정치인들 정치권에 오래 계셨죠? 절대 괴멸하나요? 아, 죽은 줄 알면은 좀비처럼 지금. 다시 살아나. 아. 옛날에 그쪽도 아니 그쪽도 패족이라고 있었잖아요. 7초 넘었어요. 또 그 더 하세요. 보수가 다 망한 것 같았는데 네. 보수의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 측근에 붙어있던 몇 사람만 감옥 갔다 오고 그 사람들 다시 또 살아나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측근에 딱 붙어있으면 이 사람들은 또 날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단지 지금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끔 보면은 권력에 취해가지고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꼭 찍어 먹어봐야만 안다라는 것이지 이게 문제라는 것이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보수 아, 더러운 말을 했네. 아니 그 여당의 정치인 분들 가운데 정말 보수의 가치를 좀 내가 실현하고 싶다. 이 땅에 좀 보수 정치도 우리 사회의 한 몫으로 굉장히 중요한 뭐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별로 없어요. 많아졌어. 아니 요즘 많아졌어요. 많아졌어요? 예, 네, 요즘 많아졌어요. 아 이렇게 점잖고 네. 이러신 분이 이렇게 말이 바뀌는 걸 보게 되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 내가 무슨 말이 바뀌어? 아니 아니까 이 말이 바뀌었다는 게 아니라 예전 말은 안 바뀌어요. 예전 죄송합니다. 예전하고 이제 약간 그 스탠스가 물론 뭐 똑같다고 사실은 크게 보면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지. 아, 근데 어쨌든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시는 걸 보게 네, 되면 네.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현실은. 아유, 저 대통령 저 담화가 너무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지금 빨리 한번 해볼까요? 예, 갑시다. 저 금투세 얘기도 좀 해야죠. 네네, 이건 간단하게만 할게요. 네? 어제 그 금투세를 결국에 민주당에서 이제 폐지에 동의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죠. 네.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에 오기까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가지고 토론회 했다가 욕도 많이 먹고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당론을 뒤집은 셈입니다. 네? 일단 요 얘기를 한번 듣고 올게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또 여기에 투자하고 또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 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의 완전한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합니다.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 진영이 없습니다. 네, 금투세는 그래서 폐지로 가닥을 잡았고요. 네, 요거에 대해서 뭐 시장은 좀 환호를 하는 것 같은데 네네. 정치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특히 약간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있긴 있는 거죠? 별로 없어요. 아니, 없어요? 네, 이야기를 아마 장외에서 최초로 꺼낸 게 전 것 같은데 아. 네, 민주당이 제가 하는 이야기들 잘 받아들여요. 아. 그리고 저를 버려요. 아까 똑같은 이야기 하셨어요. 느낌이 약간 명품 느낌인데 아니 아니 순소리 전에는 반대로 얘기했어요. 빠르게 하면 사람들이 싫어해. 네. 이게 보니까 본질인 것 같아요. 저는 뭐 사실 오히려 민주당이 너무 고민 많이 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게 표의 확장성에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이렇게 중대 이슈로 만들 이유가 없었는데 민주당이 올해 이렇게 만지는 바람에 이상한 네. 프레임에 빠져서 네네네. 이렇게 갔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결론 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특히 이제 세금 정책에서 중과세를 하는데 누진적 적용의 기준이라는 것은 임의의 기준이잖아요. 5천만 원부터 중과세 할 건지 뭐 1억부터 중과세 할 건지 네. 그 이야기 뭐냐면 이게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그냥 선택의 문제라는 거예요. 네. 정책을 바라보는 시각을 어떤 정책은 나쁘다 좋다라고 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민주당 내에 있는 일부 극소수 구좌파들에게 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분들이 옛날에 공부했던 노동가치설 이상의 이 금융자본주의가 가지는 이익 창출의 효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이 과거처럼 이 부동산과 금융을 똑같이 보면 안 돼요. 금융은 불로소득이 아니에요. 그런 좀 이해 발상의 전환이 있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나중에 또 시기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또 금투세 또 해도 돼요. 네. 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게 선악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좀 유연하게 받아들이고 민주당의 이 중도 어필이라든가 집권 전략을 위해서 저는 지도부가 권해에 참 결론을 내렸다 네. 존중한다 이런 자세로 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의 생각에 꽉 막혀있는 구좌파분들이 많이 좀 있습니까 여전히? 극소수입니다. 아, 극소수예요?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한두 명이에요? 너무 그럼 특정되는데. 알겠습니다. 네. 자, 뭐 금투세 관련해서는 뭐 네. 특별히 예? 시간이 없습니다. 없이 예, 넘어가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 재판이 15일에 있죠. 네. 15일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가 네. 있고 25일에 미중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있는데요.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인권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더 중요하다. 존중해달라라고 하면서 법원에 네. 이 1심 선고를 생중계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네. 생중계는 어떤 경우에 그 성립이 되는 거예요? 누가 결정하고? 제 기억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그 헌재에서 결정을 내릴 때 생중계를 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심 선고였나? 뭐 그 3심 선고까지는 다 생중계가 됐었어요. 근데 이거는 어쨌든 국익에 부합하거나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를 채워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면 재판부가 결정을 하는 네. 거거든요. 네. 그 재판부가 이제 결정을 하면 요거는 이제 생중계가 될 수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요건 뭐 야당에서 조금 불편하실 수도 있겠군요.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 할까 나라가 이 모양이에요. 그러면은 네. 김건희 여사 도이치 모터스 수사할 때 네. 검찰이 핸드폰 맡기고 수사하고 이것도 다 생중계하지 그랬어요. 아니 이거 재판이랑 근데 그 제가 똑같은 네. 언론 보도를 보기에는 네. 야당에서도 하자 그러는 사람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니 이걸 그 꺼내 가지고 네. 국회의원이 네.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이 한다는 자체가 황당무계하다는 아니, 생각이 이제, 들고요. 전례가 있으니까 저도 사실은 이게 입법, 사법, 행정, 재판의 이제 결과를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게 맞는 얘긴가 법리적으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야당의 제가 잘못 봤나 확인은 해야 되는데 네네. 김영배 의원 아니에요, 이분? 맞아요, 의원입니다. 그분도 네.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취지로 제가 잘못 봤나? 아니 아니에요, 그 말씀 맞고요. 네. 그 뭐 생중계 하고 안 하고가 아주 본질적인 문제는 네, 아니라고 생각하고 결과야 뭐 다 국민이 알게 되니까 피고인이 네. 동의하면은 재판부가 그걸 결정을 네.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전에 뭐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제 물론 지금 박진영 평론가 말하는 것처럼 그런 문제제기 할 수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목숨 걸고 이거는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래서 발상이 유치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발상이 유치한 건 동의하고 주진 의원이 이런 식으로 네. 해가지고 망신주기를 이제 일부러 하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당이나 이 국회의원들 여당 쪽 국회의원들은 이번에 무조건 유죄가 나올 것이다. 이제 이거 사실은 생각하고 당신이 유죄 나오는 거를 국민 앞에서 한번 다 공개하고 싶다. 이게 네. 저는 이 발상의 취지라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그거는 부적절하고 옳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 이게 정말 법리적으로 저는 유죄가 나올 것 같지는 솔직히 않아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둘 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저는 원래 둘 다가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기본적으로 15일 할 거는 정말 무죄가 나와야지 맞다고 법리적으로는 제가 생각을 네. 하거든요. 뭐 저보고 뭐 변호 안 하냐고 여기서 나오는 댓글도 있는데 저 변호 진짜 많이 해요. 오늘도 하러 가거든요. 그리고 정말 많이 이겨요. 근데 아니, 내 일이 많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표 변호사 근데 중요한 건 내 법리를 잘 알고 네. 재판 열심히 네. 하고 다니는 실질적인 일을 하는 변호사라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기 나오는 방송하는 변호사들 중에는 송문을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네. 방송만 네. 하는데 저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자꾸 잘 모르면서 함부로 여기서 떠드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이번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재판에서는 정말 무리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네. 전 이게 이번에 무죄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는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굉장히 그 신중한 발언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15일 재판도 그렇고 25일 재판도 그렇고 저는 무슨 율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민주당 중심으로 해갖고 유죄냐 무죄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건 유죄 무죄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위증 교사와 관련해 가지고 네. 그렇다면 애초부터 어떤 전문가도 그 얘기를 하던데 이걸 양형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고 유무죄를 했다가 무죄도 그 무죄를 그럼 어디까지 무죄라 그러느냐. 치명적인. 그러니까 당까지도 지금 그 없어져야 되는 정도의 치명적인 유죄냐 아니면은 그 소위 의원직을 박탈하지 않는 수준의 유죄냐에 따라서 유죄 무죄를 그 그렇다 해서 그 유죄가 무죄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정치 논박을 벌이면서 상당히 지금 무리한 용어들을 지금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말은 이제 100만 원 이상 선거법에 선고를 그렇죠. 해서 당선 무효할 정도의 죄가 있느냐 아니면 그보다는 예, 그보다는 네. 아닌 유죄이긴 하지만 80만 원도 유죄인데 유죄냐 무죄냐라고 얘기를 해서 네. 자기 네, 네, 논리가 네. 다시 그 함정에 빠져들게 만드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런 식의 극단적인 그 진영 네. 논리를 펴고 있다라는 네. 뭐 저기 법률적인 결과는 재판부에서 결정하는 문제인데 네, 네. 그걸 생중계하자는 것 자체가 유치하다. 얼마나 유치해요.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정말 맞는 말이고 알겠습니다. 그 동기가 매우 불순한 건 확실하죠. 네. 네.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우리 국민들이 바라보기에 과연 이 재판에 대해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거라고 봐요. 네. 아, 그리고, 재밌는 게 많았는데 참. 네. 그 명태균 저 관련된 네, 네. 핵심 이제 김영삼 전 의원. 네, 네. 아니, 심플하게 정리하면 네. 강혜경 씨가 지금 한 10차례 정도 조사를 받았죠. 그리고 네. 본인이 갖고 있는 녹취 파일을 지금까지 7차례. 7차례 정리해서 검찰에 다 제출을 한 상태죠. 그리고 나서 이제 김영선 전 의원이 2차례 조사를 받았고 맞죠. 어제랑 네. 그제 조사를 받았고 조사 나올 때마다 계속 본인의 입장을 이야기했는데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큰 틀에서는 아무튼 그 강혜경 씨에게 내가 그 세비 반띵용으로 준 그 돈은 내가 선거 때 필요한 돈을 그분이 썼다 해서 혹은 개인적으로 빌린 돈이 있어서 그걸 갚는 차원이었지 명태균에게 공천 대가로 준 돈은 아니다. 이게 김영선 전 의원의 주장의 취지인 것 같죠. 돈은 이제 명태균한테 간 건 맞는데 자기는 김영선 의원은 강혜경 씨한테 빌린 돈 준 것이고 네.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난 모른다 이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영선 의원이 말을 진짜 횡설수설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세비 반띵에서 나간 돈과 그거 말고 또 9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강혜경 씨의 계좌를 통해서 네 명에게 나뉘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이게 두 가지를 섞어서 말하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 거고 네. 우선 첫 번째 세비 반띵 관련된 문제는 본인은 그냥 강혜경이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았다. 이거예요 요점은. 그럼 우리가 왜 세비를 그렇게 반씩 나눠주는데 회계 책임자가 그렇게 한다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오케이를 하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아, 세비는 그렇게 해서 내준 거다. 네, 그렇게 내준 거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네. 두 번째 말하는 그 9천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선거 보전 비용으로 1억 얼마를 받았는데 그 중에서 2천 얼마를 뭐 무슨 그 값으로 쓰고 나머지 것들을 강혜경이가 자기 통장으로 받아가지고 네 명에게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 두 명이 바로 그 예비 후보 공천 대가를 줬다는 그 두 명을 갖고 네. 나머지 두 명은 명태균과 뭐 누구누구에게 갔다는 취지거든요. 근데 자기는 왜 그렇게 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고 강혜경이가 그 동안에 그 회계 책임 관련해서 자기 자산에 대한 신고를 두 배나 더 높게 해놨는데 그것도 왜 그런지 모르겠다. 그다음에 강혜경이가 자기가 그 김영선이 갚아야 될 채무가 있다고 해서 자기는 그게 무슨 채무인지도 모르는데 알았다고 하고 강영애가 하는 데마다 그냥 오케이를 해줬다. 이게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듣기에 그게 본인의 돈이 나가는 거에 대한 오우성 국회의원이자 변호사인 사람의 변명으로 들리느냐. 사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지금 설명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김영선 의원하고는 그래도 꽤 같이 정치활동을 아니, 국회, 하셨죠? 국회에 예. 있을 때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김영선 의원의 모습을 보면 조금 많이 안타까우시겠습니다. 그렇죠, 많이 안타깝죠. 네. 서글픈 생각까지 들었어요. 옛날에 그렇게 말이 좀 비논리적이 왔다 갔다 했나요? 아니면 이번에 설명 이상하게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요, 원래?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나와서 그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모습을 봤는데 네? 보통 그렇게 하면은 이런 상황을 만든 거에 대한 사의 사감 이런 사과를 하고 모든 이야기를 진실되게 하겠다고 들어가고 나오는데 굉장히 그 자세하게 얘기하는데 횡설수설하는 것 같아. 근데 이틀 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은 횡설수설의 와중에도 일관성 있는 얘기가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네. 나는 몰랐다. 나는 몰랐다라는 거 하고 네.
김건희 여사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AI와 관료주의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AI. 본인의 전략으로 AI.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인지 횡설수설 전략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은 원래 우리 때도 약간 그분이 차원이 다르다. 약간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4차원이다라는 거예요? 제 입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없고 아무튼 생각이 남달랐다. 네. 뭐 그랬던 것 논리 같아요. 논리 구조가 조금 우리와는 달랐다는 그러니까 느낌. 지금 이번에도 이렇게 네. 얘기를 들어보면 주어 다음에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주어에서 수식어도 얘기하다 그다음에 다른 주어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납득이 안 되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부분 예를 든다면은 명태균과의 통화 내용이라든지 네. 또는 본인의 그 공천과 관련해서 얘기 안 하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저기 제가 지금 이렇게 네. 웃으면서 할 얘기는 아닌데 그 두 가지가 제가 그 들으면서 제가 좀 서글프고 좀 헛웃음이 나왔는데 네. 이런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전화에다 대고 막 소리치면서 하는 얘기는 외국어다. 그러니까 자기는 외국어로 듣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하고 그다음 명태균 같은 사람이 당선자나 또는 대통령 부인하고 얘기하는 거는 민주주의다. 거기서 제가 좀 서글픈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보수, 그러니까 보수, 진보도 마찬가지지만 과연 보수의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네. 우리는 사실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전 교육이 너무 없었나 그런 생각마저 들었어요. 아니 근데 이분이죠. 네네. 한두 번 한 건 아니잖아요. 오선이에요. 아 근데 지금 하신 말씀은 어떤 네. 내용을 아마 짚으신 것 같으냐면 검찰 출석했을 때. 직에 있지 않으면 그 일을 해선 안 된다. 그건 관료적인 생각이다.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AI 시대의 문화 선진국가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가 가로치고 끝까지 들으려고 한 것은 잘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무엇을 끝까지 들으려고? 아, 그러니까 아무튼 저도 해석은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야기는 네. 김건희 여사 AI 관료주의 참 해석이 어렵네요. 아니, 본인 여성이라서 여사가, 공격을 받는다냐 이런 이야기도 김건희 여사가 직에 있지 마녀사냥 얘기했잖아요. 직에 있지 않으면은 네. 개입하면 안 되는데 네. 관료주의를 극복해야 되기 때문에 관료주의를 극복하기 위해서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는 그런 관료주의를 극복하는 AI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억지로 해석이 되나요? 아, AI 시대에는 또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은데 나도 저 이런 걸 되게 AI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해적 농단이 아니다. 책임자 괴롭히지 마세요. 그런데 네. 이분이 김건희 여사 이야기를 생각보다 많이 해요. 여론조사한테도 되게 고마운가 봐요. 김건희 여사한테 뭐 돈 받으러 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알고 보면 은근히 김건희 여사를 계속 끌어들여. 여기 내가 살 길은 그거라고 판단을 끌어들여. 아니, 김건희 여사를 끌어들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의 행위를 옹호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당위적인 것인데 왜 니네들이 과연 그 사람을 이렇게 욕하고 공격하느냐. 김건희 여사가 공식적으로는 어떠한 직위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 자리에서 그런 정도의 개입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게 사실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살짝 뭐라 하면 위험한 거죠. 위험에 처하게 만들죠. 근데 그거 명태균 씨도 똑같아요. 아, 고도의 전략이에요. 명태균 아니 전략이 아니라 명태균 씨하고 이 김영선 씨하고 똑같은 전략이나 뭐 이런 거는 명태균 씨 같은 경우도 뭐가 나오면은 아니에요 이러다가 뭘 하나 공개하는데 그 공개된 내용 결국은 그 사람에게 해가 되는 내용들이 많았잖아요. 같은 방식이에요, 사실은 전부 다. 아 근데 그 다시 한번 좀 여쭙습니다만 본인의 생각을 지금 잘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가졌든 간에 옳든 그러든 간에. 근데 이분이 다섯 번이나 공천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혹은 뭐 저 보수 정당에서 네. 이건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이분이 율사 서울법대 오선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이틀 동안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은 저 사람 오선 맞아? 서울법대 맞아? 이러지만 그게 어떤 면에서는 전략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횡설수설이다? 아 이건 제 해석이니까 틀릴 수 있는데 예? 그 내용이 일관적이에요. 나는 모른다. 나는 이렇게 좀 내가 오선에 걸맞지 않게 이렇게 횡설수설하지만 모든 거를 그 회계 책임자가 했고 나는 그 뭐라 그러더라 선임 감독이라 그러든가 그래서 나는 믿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 영수증도 없고 그다음에
기차 뭐 비행기도 얘기하고 그러는 게 하나의 전략인지 아니면은 원래 그동안 제가 안 보고 한 십몇 년이 흘렀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는 그러고 사이에. 나서 좀 많이 변했나. 아. 또 그 저 약간 그 돌출행위를 해가지고 또 비판과 조롱을 네네네네네. 받기도 했잖아요. 근데 아. 이런 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네네네. 검찰에 들어가서 어떤 답변을 했고 검찰은 어떤 물증을 가지고 있으며 네. 얼마만큼 개입을 하고 있는가. 근데 이제 의식 수준 속에 아까 그 영부인 얘기도 나왔는데 단지 제가 명태균과 이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의도를 가지고 위하는 척하면서 한 번씩 내가 이런 거 갖고 경고성. 있어라는 거를 대통령실에다가 경고성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 이분은 그 전형적인 그러니까 왜 그 소수의 좌파가 있듯이 소수의 극단적 우파 중에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그 우파의 그 태도로 서 있으면은 그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경의를 표하고 뭐 이런 식의 어떤 의식 구조 그 위계 질서 같은 네.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명태균 씨가 대통령이나 여사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를 듣고 나는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태도가 사람들 입에 회자될 수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과연 그 본인의 세비와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었으며 공천과 관련해서 혜택을 받았는지 네. 여부겠죠. 아니 정 프로님 이런 질문 하는 건 요즘 계속 공천에 대해서 굉장한 이제 의심과 좀 이해를 못 하고 있어. 저런 사람이 어떻게 있어요? 공천되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일반적인 거죠. 시각에서 네. 이게 맞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면 공천만 받으면 그냥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이제 요새 아니 그 실제로 공천만 받으면 당선되는 직급이 꽤 있잖아요. 네. 아 그리고 맞아요. 이것도 있더라고요. 다선 있잖아요. 다선 네. 그 당도 마찬가지고 이 당도 마찬가지인데 다선을 하는 경우는 아주 꿀빠는 텃밭에서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야 돼. 맞아, 맞아. 그러니까는 이 정치, 그러니까는 맞아, 진짜 맞아. 그 다수의 어떤 네. 그런 그 뭐라 그럴까 일반 의지에 대해서 네. 무지하거나 맹목적인 경우가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은 민주당인데 호남에서 다선을 했다든지 네. 국민의힘인데 저 대구에서 다선한 네. 사람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 잘 모르는 경우가 없어요. 많아요. 아, 오히려 모르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어. 아니 모르는 게 나은 게 아니라. 모르면 안 되는데 아, 우리의 네. 어떤 지역적 특성상 그런 게 일반화 시키면 아. 안 돼요 물론 그런 네. 그런 일이 열심히 하면은 오히려 상처 받아요. 상처 받으면은 언론의 공격을 받고 그럼 아, 공천 안 줘. 아, 아무것도 안 해야 돼. 아. 제가 그 민주당의 다선 의원 중에 주요 직책에 가지는 분인데 제가 별명을 지어줬어. 네. 이스라 만화 땡땡땡. 아. 근데 그분이 공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분이야. 제가 늘 공천을 못 받잖아. 화해했다며? 화해했다며? 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오선 공천을 막 주면 그런 사람을 공천을 준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아무도 안 하는 거 잘 아무 일도 안 하는 거 잘 알고 있고 이 사람이 뭐 다른 거 필요 주민 위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내 말만 잘 듣는다는 걸 잘 알고 있으니까 계속 주는 걸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공천이라는 걸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얘기하는데 공천이야말로 비민주적인 그 후보 추천이에요. 이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 한국의 한국 병원이 다 지금 김영선서부터 시작해서 맞아요. 이 공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 지역구 구민들이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을 네. 예비 후보로 해가지고 후보로 나가도록 해야 되는 민주적 논리가 아니라 무슨 시스템 공천? 아무튼 어떻게 교양 있는 목소리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 나중에 그 자리에 서정욱이 뭘 묻어놓고 갔나봐. 아니 이 자리만 앉으면 아니 저는 그 이거는 취소고요. 아, 네. 계속해서 앉으면 시스템 공천이란 말은 별로 그렇게 신뢰도가 높은 말 아니다. 공천이 없어져야 돼요. 적절찮아. 아,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이름으로 네. 당 권력자가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아. 이런 비극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옛날에 김무성 대표 때 오픈 프라이머리 한다고 상향식 공천 결국은 못했잖아요. 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얘기 공천 토크 나중에 한 시간 그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여론 경선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명태균 같은 뭐 조작인지 아닌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네.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 이거는 이 공천 자체에 문제가 있다. 원인이 근본적인 문제는 네. 그 당도 공천하면서 그러니까 이렇게 공천 네, 얘기만 많습니다. 나오면은 지금 상처가 많아 가지고 상처가 너무 많아서 당이랑 안 돼. 거리 두기 하고 있어 가지고. 네. 자, 그리고 이 박장범 아. 사장이 잠깐만 하고 좀 마무리할까요? 아, 네. 이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이제 그 인사청문 요청안이 정부에서 도착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조직 내 신망이 두텁다라는 예. 걸 이제 추천 이유로 적었어요. 예. 그래서 조직원들이 그럴 리가 있느냐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럴 리가 있느냐? 네, 이런 상황. 아 본인은 조직 내 신망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군요. 또 그럴 수도 있겠죠. 네, 아 그럼요. 신망이라는 게 여기서도 있고 저기서도 네. 없고 이럴 수 있으니까. 신망의 네. 정확한 정의가 뭐야? 뭐 그런 것보다 네. 가방, 백, 가방. 파우치, 색 이런 거의 차이점을 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정확히 알아야지 이분이. 맞아요. 명품과 네. 사치품의 정의를 내려주신 네, 분이에요. 네. 요거 안 했네요. 참 저희 그. 대통령실 특활비. 아 이게 그 지난주에 그 박진영 원장님 오셔가지고 대통령이 시정연설 안 나오면 대통령실 예산을 다 깎아버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대통령이 진짜. 시정연설에 안 나오셨고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특활비 그다음에 법무부도 입증이 안 된 소명이 안 된 특활비는 깎는다. 네. 국정원에서는 입증돼서 그거는 이제 인정을 했는데 법무부 끝까지 설명 안 할 거면 깎아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김건희 여사 표 예산 혹은 윤석열 대통령 표 예산이라고 하는 마음 건강 지원 사업, 개식용 종식 사업, 대왕고래 사업 이런 걸 다 깎아버리겠다고 지금 의름장을 놓고 있어요. 네. 민주당이 제 말을 잘 들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저한테 공천을 안 줄 뿐이지. 네, 공천은 네. 안 주는데. 공천 주라고 한번 말을 해보세요. 말 잘 들으니까. 그 말은 우리가 또 염치가 있기 때문에 못하지. 그러니까 공천이 잘못됐다고 제가 얘기했죠. 아까 제가 잘못 말한 건 좀 편집 좀 부탁드립니다. 네. 생방이라 편집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맞는 말씀이라고 지금 응원이 대단한데 왜 이거를 이렇게 굳이. 아 그런 말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예를 들면 박진영 본장이나 뭐 제가 했으면 되게 좀 천박하게 들렸을 텐데 네. 예, 우리 의원님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저는 그 따로 무슨 저 외래어가 있는 줄 알았어요. 네, 굉장히 교양 있게 그 이유는 저기 서정욱 변호사가 그 자리에 뭔가 묻어놓고 갔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그 소리를 자꾸 하시니까 제가 기분 나빠서 그래, 좀 편집해달라고. 엄연하게 지금 다른데. 좋아. 네, 그래서 윤석열 김건희 표 예산을 민주당은 대폭 삭감을 한다. 네. 아, 근데 결과적으로는 네. 다 깎아놔도 진짜 빵원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다시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뭐 큰 타격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여기에 전선을 형성했다는 건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좀 잘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활비 관련해가지고도 그렇고 돈 사용 어떻게 했냐 물어보면 전부 다 비밀이라면서 안 알려주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무엇을 사용했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예산들인데 여기서 전부 다 그동안의 관례대로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건 좀 부적절하거든요. 자, 하여튼 예산으로 뭐 부디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뭐 잘 모르겠으나 그렇게 상징적인 의미가 좀 있는 그렇죠. 이런 예산 삭감이 아닌가. 자, 오늘 요 정도 하고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정호김 의원님의 재발견이라고 할까요? 아, 네. 네, 너무 지금 신났어요. 네, 굉장히. 저는 좀 부담이 크네요. 아, 부담이 크네요. 아, 그것도 굉장히 이렇게 엘레강스하게 말씀해 그러니까, 주시네요. 엘레강스하네요. 네. 고급진 유머. 네, 부담이 크네요. 네. 자, 아니, 그 편집이 안 돼요? 생방송이에요. 아, 생방인데 어떻게 편집해? 아니, 이건 생방이 되는데. 네. 올릴 때 클립을 올릴 때. 예. 그럼 저희가 클립에서는 곧 개소리만 편집해야 돼요. 왜요? 그게 중요한 말인데. 요 통짜는 편집이 안 됩니다. 비처리를 좀 해드릴까요? 비처리. 아유. 의원님 다음 주에 봐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